네, 안녕하세요. 늘푸른 고추 농장 늘푸른파입니다.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.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검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. 일단은 산란 유무, 이제 안에 꿀이 얼마나 있는지, 이제 화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. 일단은 화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. 당연히 그 전부터 넣어줘야 됐었고, 오늘은 내검하면서 이제 화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급여를 할 거고요. 일단은 첫 번째 장부터 이제 내검을 할 건데, 진드기가 약간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동을 하려면은 진드기 퇴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. 월동할 때 이제 진드기들이 내부에 좀 많이 있으면은 이제 봄벌은 키우기가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제도 안 그래도 형님 봉장에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자, 1번 장에 그 번데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혹시나 그것 때문에 진드기 피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단은 감안을 하자. 그래가지고 진드기 퇴치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거고요. 제가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할 거면서 형님은 이제 옥살산을 이제 훈증을 해서 이제 진드기 퇴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옥살산, 개미산을 제가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개미산은 이제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쓰지 말고 제가 원래 뭐 썼더라? 노란색 이제 진드기 퇴치제를 썼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 일단은 이제 형님께 만푸골든가 그거를 일단 빌려가지고 벌써 한 장씩 넣어놓은 상태입니다. 네, 한 장씩 넣어놓고 이제 원래 한 장 반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 장씩 넣어놓고 4일 후에 뒤집고 또 4일 후에 새로 넣고 그렇게 방식을 할 거고요. 맞는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21일 정도 애들이 이제 사이클 돌아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약을 투여를 할 거고요. 일단은 벌들이 화분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환삼덩굴인 것 같은데 환삼덩굴 그 아시죠? 그 몸에 부딪히면은 그 가시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인데 그게 지금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. 들어오는데 그게 단백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, 추가적으로 이제 화분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화분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. 대두박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벌들이 이제 자기 새끼 벌도 양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1번 장 벌인데 내부 습도가 좀 많이 높아졌네. 제가 위에 덮개를 안 하고 제가 놔두고 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부 습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여기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요. 물이 떨어져가지고 관리 소홀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. 위에 프로폴리스를 많이 묻혀놨네. 이거 제가 좀 하겠습니다. 내검칼이 어디 갔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여기다가 제가 짱 박아 놓은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겠네요. 근데 헤라로도 꽤나 이게 유용하게 쓰이네요. 네, 써보니까 헤라도 꽤나 쓸모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땀이 왜 이리 많이 나지? 자, 화분을 이제 내검을 하고 화분을 넣을 거고요. 사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라서 한 해가 좀 떨어질 때 사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사양을 지금 강하게 들어가야 돼서 얘네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이장이 없잖아요. 따로 제가 저장해 놓은 먹이장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하게 이제 먹이장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사양을 꾸준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. 네. 자, 한번 볼까요? 요거는 축소를 당연히 지금 이제 축소를 해야 될 시기인데 요거는 제가 넣어놨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부러 그냥 넣어놨거든요. 벌들이 옆으로 퍼졌길래 뭐 먹이도 없고 집은 다 지어놨는데 좀 먹이는 없네요. 안에 보자, 아무것도 없습니다. 빼도록 하고요.
자, 아직까지는 보험판이나 그런 걸들 필요는 없다고 싶어요. 대줘도 좋긴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아직 형님이 보험판 같은 거안 했으니까 저도 일단은 똑같이 따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저도 아직까지 보험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하나씩 떼볼게요. 아우, 벌들이 많다. 끝으로 내밀자. 아우, 땀이 너무 많이 난다. 자, 하나씩 다 뗐고요. 자, 한 장씩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따, 여기 쫙 먹이장이에요. 지금 먹이장이고 꿀도 여기 거의 화분장이네요. 있긴 물었더니만 일단은 알은 하나도 없고 화분만 쫙 있고요. 벌들이 꽤 많이 붙어 있죠. 화분장이고. 화분장이고 꿀은 조금 있습니다. 사양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. 와, 하루 정도 위에 덮개 안 해줬다고 내부가 좀 많이 습하네요.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착공률을 많이 높여야 되고, 이제 내부 습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? 여기도 화분장이고, 봉판 마지막으로 터져 나온 게 있네요. 화분을 꽤 많이 모아놨어요.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화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. 이제 애벌레도 있고요. 어우, 다 봉판이네. 여기는 다 봉판입니다. 어우, 무겁네요. 자, 봉판이고요. 확실히 여름 때보다는 이제 착봉률이 굉장히 높아졌죠. 여기는 꿀이 좀 있고, 좀더 그래도 강하게 자기들 먹이장 만들어줄 정도로 꿀을 이제 사양을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여왕벌이 여기 있네요. 여왕벌이 여기서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알을 낳은 지 얼마 안된 알도 있고, 한 5일, 6일 지난 것도 있고, 이제 마지막으로 봉판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. 숯벌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. 여왕벌 이제 있는 것도 확인했고, 산란 유무도 확인했고요. 여기 다 봉판이네요. 아, 벌들이 꽉꽉 잘 붙어 있죠? 아, 봉판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먹이장도 있고, 여기도 꿀이 좀 재워져 있고, 봉판이고, 화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 장 벌. 일곱 장벌 치곤 꽤 강하네요. 축소를 하려고 했었는데, 굳이 축소를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벌들이 꽉꽉 있잖아요, 지금. 꽉꽉 있고, 또 신왕이다 보니까, 분복률도 없어서, 지금 변성 왕대, 그러니까 임시 왕대,
임시 왕대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. 깔끔합니다, 아주. 공판도 깔끔하고, 윙 바이러스 걸린 벌도 없고요. 다만, 약간의, 이제, 사양을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. 월동 먹이를 제가 이제, 얘네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. 봉판이고, 벌은 아주 많구요. 먹이가 부족해요, 좀. 좀 강하게 사양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나머지는 다 좋아요. 단지 이제 먹이가 없다는 거죠. 벌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장. 자, 마지막 장에도 이 정도 착봉률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다 이제 꿀짱이네요. 가짱이니까 먹이짱이겠죠. 꿀짱이고, 아직까지는 점유를 안 한 것 같은데, 점유를 이제 시키도록 강하게 이제 사양을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어제도 제가 사양을 들어갔어요. 좀 약간 묽게 줬는데, 그래도 벌써 다 먹었네요. 다 먹고 이제 오늘도 사양을 들어갈 거고요. 이제 나중에 좀 날씨를 보고 형님께 물어보고 이제 보온판을 이제 얹을 건지 말 건지 그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현재는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 장 벌 아주 지금 양호하고요. 이제 월동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짱 벌은 내금 끝났고요. 좀 이따가 이제 한 5시 되면 이제 사양을 들어갈 겁니다. 자, 화분을 하나 넣어 주고요. 좀 큰가? 자, 그래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. 내려가. 자, 1번 벌 끝났고요. 이제 2번 벌로 넘어갈게요.